횟집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이 회에만 집중한 곳과 회는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이것저것 나오는 곳이 있어 각 취향에 따라 회를 즐기는 편인데요. 하지만 저는 회도 넉넉히 나오고 회 말고 사이드도 나름 알차게 나오며 가성비까지 좋은 곳을 찾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본 결과 한 군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인당 2만원 초반대의 가격에 회 양도 넉넉하고 사이드 음식의 맛도 좋아서 이미 그 지역에선 가성비로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바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직접 가서 먹어본 결과 가성비적으로 꽤나 만족해서 가성비 좋은 횟집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당 2만원으로 즐기는 가성비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유신의 횟집이에요. 유신의 횟집은 단품에도 팔지만 세트로 내어주는 회의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걸 먹기 위해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했고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 사비로 계산 후 솔직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식당에는 회화수를 즐기는 손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모둠회를 비롯해 볶음우동, 짬뽕 등 안주 메뉴도 보였거든요. 보통 안주 메뉴는 회를 먹고 부족하면 시키는 개념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둠회 세트를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중짜와 대짜가 있는데 중짜는 회를 비롯해 사이드 음식이 4개 나오고 대짜는 회의 양이 더 많아지며 사이드 음식도 6개나 나와서 회의 가성비가 특히 더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명에서 방문한 저희는 모둠회 세트 대짜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63,000원으로 3명에서 먹으면 인당 21,000원 꼴이네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소고기 타닥기와 회무침이 나왔습니다. 다른 음식도 부지런히 나왔는데 일단 나온 순서대로 리뷰해볼게요. 우선 소고기 타닥기는 땅콩 소스로 추정되는 소스와 산뜻한 맛의 소스가 전반적인 맛을 책임져 주었고 소고기는 식감적인 부분에서만 그 역할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참고로 소고기 타닥기는 수분을 조금 머금고 있었고요. 부드러운 식감이 아니라 맛에 있어 큰 만족감을 주기보단 다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심심한 입을 달래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회무침은 우리가 흔히 아는 회무침 맛이었는데 잘게 썰은 단무지가 아삭한 식감을 더 확실히 전해주더라고요. 평소에 단무지를 선호하진 않는데 회무침의 잘게 썰은 단무지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음식이 나온 후엔 회가 나오고 다른 음식도 준비되었는데요. 모든 음식이 나오면 이런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인당 21,000원에 소고기 타닥기, 회무침, 튼실한 초밥, 해장라면, 참돔 머리구이까지 나오죠. 그리고 회도 접시가 커서 그렇지 그 양이 상당해 보였어요. 사장님께 회에 대해 여쭤보니까 생선의 살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짜 기준 대략적으로 600에서 700g 정도를 제공하여 3명이서 먹으면 인당 200g 정도를 먹을 수 있어 실제로도 그 양은 푸짐했습니다. 이날 모둠에는 숭어, 광어, 농어, 참돔 그리고 멍게가 제공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비싼 횟감은 아니었지만 선어가 아닌 활어를 사용했고 뱃살과 등살이 고루 들어가 있어 3인 기준 인당 21,000원에 이것저것 나오는 것 치고 회는 알차게 먹을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씩 먹어봤는데 우선 광어는 당일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잡은 듯 단시간 숙성한 횟감이 주는 탱글함이 있어 활어회를 좋아하시는 분도 맛있게 드실 식감이었어요. 참돔과 농어 역시 광어와 비슷하게 탱글한 식감이 돋보였는데 농어는 살이 조금 더 묵직했고 참돔은 살이 주는 탱글함에 추가로 껍질이 주는 쫄깃 탱탱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숭어는 다른 횟감에 비해 조금 더 숙성된 느낌으로 숭어가 지닌 아삭한 식감은 덜했지만 적당히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라 이건 이거대로 괜찮았죠. 그 부드러운 정도는 무른 게 아닌 숭어의 아삭함이 연하게 남아있는 정도로 얇지 않게 썰어낸 두께감이 부족한 식감을 채워줘서 숙성된 횟감을 경험한다는 목적에선 괜찮은 구성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숭어하면 흙내를 걱정하시는데 그런 냄새는 나지 않았으나 개체에 따라 혹시나 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회의 양을 봤을 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선어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활어를 가져와 숙성한 거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 가격에 다른 음식도 이것저것 나오는데 회에 이만큼 힘을 줄 수 있나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다른 음식에 힘을 덜 준 거일 수도 있기에 다른 음식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먹은 건 초밥이에요. 초밥은 모둠회와 마찬가지로 횟감의 구성에 따라 종류가 매번 달라질 것 같았는데 이날은 두툼하게 썰어낸 숭어 초밥이 여러 개 있었고 기성품 초밥 재료인 익힌 새우와 생새우가 한 개씩 나오며 요즘 많이 나오는 흰다리 새우를 얹은 초밥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유부초밥까지 해서 총 11개의 초밥이 제공되었습니다.
회의 양도 적은 게 아닌데 크기가 작지 않은 초밥이 이렇게 나와줘서 3명에서 회와 초밥만 먹어도 배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초밥은 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봤는데 그 퀄리티도 꽤 괜찮았습니다. 사실 가성비가 좋은 곳은 음식 맛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편인데 개인적으로 초밥밥이 많이 달지 않고 간도 세지 않아 제 입에는 맞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숭어를 두툼하게 얹어 초밥 자체의 퀄리티가 아주 높은 게 아니더라도 이 가격에 이 정도 양을 초밥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흰다리 새우를 직접 손질로 위에 마늘 소스를 얹어 살짝 익힌 이 새우 초밥은 기성품 생새우 초밥보다도 더 푸짐하고 생새우 씹는 맛을 아주 잔뜩 줘서 너무 좋았죠. 초밥의 구성은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와 비슷하게 나와준다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와 초밥은 다 먹었고 다른 음식도 먹어보려는데 생각보다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음식 맛이 애매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제 입에는 나머지 음식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일단 세 음식 중 첫 번째로 먹은 건 가라아게로. 색깔을 보면 살짝 거무튀튀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오징어 먹물이 들어갔나 했는데 간장 양념에 닭다리살을 직접 절인 후 튀겨서 이렇게 색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맛은 간장의 짭조름함이 가볍게 배어있으며 감칠맛 좋은 단맛 역시 엿게 있어 따로 소스에 찍지 않고 먹어도 맛이 좋았어요. 그리고 닭다리살을 사용해 지방이 고루 있어 뻑뻑하진 않았으나 아주 높은 퀄리티의 가라아게는 아니었고 가격 대비 알차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죠. 참고로 처음 봤을 때 가라아게의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먹은 회와 초밥에서 배를 꽤 채운 상태라 가라아게까지 먹었을 때 배는 상당히 불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참돔 머리고기는 그 살이 아주 많진 않은 편이라 부담없이 술안주로 즐기기 좋았지만 마지막 음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서 얼큰한 국물은 없었기에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이 해장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장라면 안에는 베트남 고추가 들어간 걸로 보였고요. 그 외에 대왕오징어가 아닌 우리가 흔히 먹는 오징어와 콩나물, 대파 등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라면이라고 해서 그냥 라면에 어울리는 재료 몇 가지를 넣고 끓인 느낌 정도지 않을까 했지만 추가로 양념을 더 하신 건지 일반적인 라면보다는 조금 더 요리 같은 느낌이라 이것도 꽤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 해장라면이 주는 이름에 맞춰 얼큰 시원한 맛이 주로 느껴졌고 면발도 너무 많이 익히지 않아 좋았죠. 그런데 국물 맛이 은근 매운 편이라 매운 걸 아예 못 드시는 분들에겐 조금 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라면은 앞서 먹은 음식을 어느 정도 다 먹고 갈 때 요청해서 먹는 거지만 저는 썸네일을 찍기 위해 미리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라면을 주문할 때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이 함께 계신다면 덜 맵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3명에서 인당 21,000원이라는 금액에 이렇게 알차게 먹을 수 있어 가격 대비 만족스럽게 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유신의 횟집에서 정말 알차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보통 횟집에서 이것저것 내어주는 곳은 회의 양이 적어지는 경향에 있어 늘 아쉬웠는데 이곳은 3인 기준 회의 양도 충분하고 전체적인 양도 꽤 넉넉해서 정말 야무지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같은 사이즈 기준 회의 양은 얼추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엔 참치뱃살이 구성되고 또 어떤 날은 소금, 설탕, 비트 등의 숙성한 연어인 그라브락스까지 나온 것도 확인했기에 다른 날 오셔도 이날 제가 먹은 회의 구성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알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곳의 아쉬운 점은 가격과 양을 생각하면 크게 없었지만 소고기 타닥기와 참돔 머리는 다른 음식에 비해선 살짝 덜 알찬 느낌이었고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고 계셔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아니면 음식 제공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 정도라고 보았기에 이런 점만 괜찮다면 이 가성비를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음식을 추가 주문하면 대체로 푸짐하게 내어주시는 편이거든요. 이날 저희는 배가 불렀지만 그냥 볶음 오뎅이 먹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다른 이자카야에서 먹는 것과 가격은 비슷한데 양에 있어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단 우동은 2개 분량이 들어갔고 가다랑어 포도 잔뜩 얹어져서 16,0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게 알찬 비주얼을 자랑했죠. 맛은 앞서 먹은 라면처럼 조금 매웠지만 크림이 들어갔는지 고소하며 매콤해서 매운맛 빼면 호불호가 적은 맛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곳의 음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음식 솜씨가 좋다고 느꼈기에 3인 이상이 와서 다른 음식을 추가 주문해서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